하이얼. 자, 애플리케이션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앞서 본 것처럼 네 가지 모드가 있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은 non-running 상태가 있고, 아예 앱이 실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foreground 상태가 있고, background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suspend도, 네, 용어의 차이가 좀 있어요. suspend와 background running. background running이라고 해야 좀 명확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앱을 실행시켜요. 앱 아이콘을 탭했어요. 그러면 애플리케이션은 액티브 상태로 들어가는데요. 중요한 건 액티브라는 상태는 인액티브가 저렇게 감싸고 있는 상태예요. 이 말은 액티브 상태로 들어가려면 인액티브 상태를 거쳐야 하고, 액티브 상태에서 나오려면 인액티브 상태를 거쳐야지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일종의 관문 같은 겁니다. 성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그런 장벽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장벽을 넘어야지만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장벽을 통과해야지만 또성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만약에 페이스북을 아니면 트위터를 15분 동안 쓰고 있다라고 하면 내 트위터는 15분 동안 사실상 액티브 상태예요. 인액티브는 잠깐 거쳐가는 거거든요. 앱이 동작하는 건 액티브예요. 자, 여기에서 또한 가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애플리케이션이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가 있잖아요. 포그라운드가 뭐고 백그라운드가 뭐냐?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의 공통점은 앱은 둘다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의 차이점은, 포그라운드일 때는 앱이 화면을 점유하고 있어요. 근데 백그라운드일 때는 앱이 화면을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화면에서 내려갔지만 앱이 메모리에는 올라가 있는 상태. 그게 바로 백그라운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는 앱이 인액티브 상태로 가거든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뭐 문자 메시지가 와서 사용자가 컨트롤을 할수 없다든지, 전화가 와서 사용자가 컨트롤을 할수 없는 상태가 된다든지, 사용자가 살짝 이렇게 앱 스위처 이렇게 올려 홈 버튼 두번 누르든지, 아니면 이렇게 아래에서 살짝 끌어올려서 앱 스위처로 갔다. 그럼 또 사용자가 컨트롤을 할수 없는, 중요한 건 무조건 사용자가 앱을 풀 컨트롤 할수 없는 상태는 인액티브 상태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OS가 만들어 주는 겁니다. OS가 앱을 인액티브 상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외부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인터럽트라고 하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애플리케이션은 인액티브로 갈수 있습니다. 저렇게 인액티브 상태는 그리고 제가 잠깐 거쳐가는 거랬죠. 그래서 오래 남아있진 않아요. 인액티브 상태를 거치고 나면 다시 액티브 상태로 들어올 수도 있죠. 뭐 문자 메시지 같은 게 왔을 때 디스미스, 뭐 취소, 뭐 그런 걸할수 있잖아요. 그럼 다시 앱은 액티브 모드로 돌아가서 활발하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액티브 러닝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사용자가 문자 메시지에 반응을 했다든지 전화를 받았다든지 하면 애플리케이션은 백그라운드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백그라운드 모드로 들어가면 서스펜드, 가만히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날 다시 불러주지?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게 착한 상태예요. 네, 일반적인 많은 앱들이 백그라운드에 들어가면 가만히 그냥 있는 거죠. 근데 몇몇 경우에는 백그라운드에서 러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메일 전송 버튼을 누르고 바로 끄잖아요. 그러면 그 앱은 백그라운드 모드로 들어갔지만 계속 이메일을 보내고 있어야 되죠. 또는 내가 뭔가 일을 시켜놨어요. 업로드를 했어요. 자꾸 네트워크와 관련한 것만 이야기가 되네. 아니면 뭔가 이제 타이머를 돌렸어요. 타이머를 돌려놓은 상태에서 백그라운드로 보내면 타이머는 계속 돌아가야 되잖아요, 일단.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은 백그라운드 러닝이 가능합니다. 일정 부분. 그런데 알다시피 iOS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악성 코드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백그라운드에서 사용자 몰래 막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보안을 강력하게 심어놨잖아요. 백그라운드에서 마음껏 돌아갈 수 있는 앱은 애플이 만든 앱들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앱은 백그라운드에서 러닝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원래 한 10분 정도의 시간을 줬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앱은 백그라운드로 돌아가더라도 10분 동안 뭔가를 작업을 할수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언제부턴가, iOS 9부턴가, 뭐 여러 가지 우회 방법들, 우리가 사일런트 노티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사용자 몰래 앱한테만 노티피케이션을 날릴 수 있거든요. 또는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 기능들이 강화되면서 백그라운드 러닝 시간은 좀 짧아졌어요. 이제 한 5분 정도? 5분 정도만 앱은 백그라운드에 살아남으면서 마지막 태스크를 할 기회를 가집니다. 그러면 만약에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국 끝을 못 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함수 하나 호출할 기회를 받습니다. 그래서 타임아웃이 걸리면 하던 작업을 마무리 짓는 거죠. 메일 전송을 하다 보면 뭐 임시 저장함에 저장해 놓는다든지 파일을 업로드 하는 경우에도 파일이 업로드 실패했으니까 실패한 거에 대한 어떤 사용자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뭐 아무튼 그런 마지막 하나의 함수를 호출하고 앱은 non-running 상태,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메모리에서도 내려갑니다. 왜냐면 악성 코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잘라버려요. 난러닝 상태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상적으로 제한된 시간 안에 실행을 끝냈다. 실행을 끝내면 그냥 이제 서스펜드 모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번에 또 내 앱을 호출해 줄 때까지. 그러다가 자꾸 사용자가 나를 찾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계속 이제 다른 앱들이 그렇게 뜨다 보면 굉장히 부족해지잖아요. 맞죠? 메모리 공간이 부족해지면 난러닝 상태로 가버립니다. 이건 OS가 결정하는 거예요. OS가 너 이제 내려가 라면서 메모리에서 내려버리는 거거든요. 물론 그 전에 막 메모리에서 압축을 막 시켜요. 압축을 시켜서 어떻게든 좀 오래 살아남아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다음에 그 앱을 띄울 때 빨리 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배려들이 있지만 애플리케이션들은 메모리가 부족해지면 iOS에 의해서 내려가도록 강제받습니다. 자, 이걸 그러면 앱 델리게이트의 여러 메소드들과 함께 한번 매칭을 시켜볼까요? 이런 친절함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앱 델리게이트를 기준으로 어떨 때 어떤 메소드가 호출되는가 실행을 했어요. 그러면 application did finish launching이 호출되고 application did become active가 또 호출되겠죠. 그러다가 application이 inactive 상태로 들어갔을 때는 will resign active라는 게 호출되고 그리고 만약에 다시 active로 간다면 did become active가 되겠죠. 근데 background로 간다면 background로 가고 나서 application did enter background가 됩니다. did enter background가 되고 여기에서 만약에 다시 foreground로 간다면 will enter foreground를 호출받겠죠. 그러다가 러닝을 하다가 타임아웃이 났다 라고 해서 애플리케이션이 종료될 때 애플리케이션 will terminate가 호출이 되고 실행 완료일 때 이건 이미 호출된 거니까 또 호출되진 않아요. 그러다가 메모리 부족해서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will terminate가 호출됩니다. 자,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았나요? 네,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개하는 슬라이드였습니다. 자, 그럼 keep going, coders high.